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몇 곡 없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저희가 선물 같은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마지막 곡으로 뭘 들려드릴지 대충 감이 오시죠? 네! 뭘 들려드릴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? 네! 다 같이 불러주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선물 불러드릴게요 마지막으로. 진짜 다른 의미로 진짜 재밌었어요. 이렇게 뭔가 친밀한 느낌의 공연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.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이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항상 선물 같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.
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되게 좋은 일로 치환되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동환 씨 보고 몇 마디 하셔야죠. 예. 네. 네, 오늘 그 여러분들 날씨도 무더우신데 이 마포구 상암동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주셨는데 사실 여기가 하늘공원 굉장히 좋은 공원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하늘공원 한번 들르셔서 정취를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민석 씨 말씀처럼 항상 선물 같은 일상 또 저희 동화 같은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바래 공연했던 센티멘탈 감성 듀오 멜로망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앵콜!